건강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제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필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빠진 날짜들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필사를 해서 365일 그 목표로 했던 것을 좀 채워 넣을 건데요. 따로 영상은 제작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날짜들을 한 편에 묶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11월 3일은 255일째였죠. 그리고 금요일, 11월 4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필사할 정신이 없었고요. 가족이 아프니까 그게 제일 급한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건강검진도 계속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시고요.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랄게요. 저 또한 요번에 진짜 이렇게 가족이 아프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병인을 구하는 게좀 어려운 지금 때라서 코로나 때문에 또 보호자는 단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면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며칠 동안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그냥 이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갔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됐었거든요. 보호자를 또 바꿀 수도 없고 아주 여러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9일까지 하지를 못했고 10일, 9일 저녁 때 와서 10일부터 제가 필사를 했습니다. 10일 날도 사실은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저절로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올리든 말든 저도 이제 제가 무언가 좀 이렇게 잠깐 그 일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한데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필사를 이제 저도 모르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10분이지만 제 머릿속에 그 가족의 그 건강,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잠시나마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나지 않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필사를 하게 되었고 계속
아, 오늘부터 그냥 필사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 10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12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제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구독자가 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게 1년 동안에 내가 프로젝트로 내 스스로 정하고 한 거였는데, 1년 사이에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장담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12구 참사도 일어났었잖아요. 그, 바로 그, 며칠 안 돼서 제게도 이런 가족이 아프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 건강 같은 거는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대로 필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며칠 동안 못한 거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새벽 5시 40분에 필사하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